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생에는 게임 축제 WCG 2008 그랜드 파이널인 컬른이 펼쳐지고 있는 독일 컬른 베스트의 특별 경기장입니다. 저희 e스포츠의 국민의 망상 온게임 대전 전세계 78개국 8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e스포츠 최강국을 가리는 이번 그랜드 파이널을 독일 컬른 현지로부터 나흘간 위성 생중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회 둘째 날 첫 번째 정보 이제 스타크래프트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스의 게임 전문가 김정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개막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재동 선수의 대승 전보 오늘 계속 좋은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 동시에 들리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 선수가 출전을 박찬권 선수 스타크래프트 경기예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도 출전된 한국 선수 박찬권과 홍명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재동 선수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조에 배정이 되면서 아주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약간은 좀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선수가 중국의 스타가 좀 센데 거기 날씨로 온 선수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감이 있는 이 중국 선수들 샤진치 루오치아는 이미 그 한국이 유학을 오면서 많은 한국 팬들도 네. 익숙한데요. 특히 이 류행 선수는 샤진치 루오치안보다도 국내에서 오히려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물론 뭐 박찬수와 비교한다고 하면 뭐 한 단계 떨어질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지 도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WCG에서 한국 선수들의 덜미를 잡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박찬 선수도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샤진승이 은메달을 땄고 또 한국이 메달레이스 종합우승을 타게 되는데 중국과는 한국의 강등력을 정면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부문과 워크래프트3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 첫 타트를 박찬 선수가 끊어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희 쪽에서 와봤는데 그 동영상 시스템 속에서 저희 얼굴 쪽에 많이 알려져 있고 선수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뭐 회사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현지 팬들이. 자, 특히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꼭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라인강의 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맵이 나오고 있는데 박찬수와 류잉 선수가 대결하는 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루스톤이고요. 2인용 맵이고 이 맵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개 시즌에 사용될 만큼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맵인데요. 특히 블루스톤에서의 저그와 프로토스의 관계를 본다면 1.2버전에서 65-65로 상당히 대등한 어떤 그 플레이를 펼쳐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실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는 박찬호 선수가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제 그 D조 조별플리그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전승으로 어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경기하자는 D조와 H조에서 박찬수와 성별과 다른 오늘 다 끝냅니다. 16강 가는지 안 가는지 가리게 되는데 첫 경기 박찬수 아직 몸이 더 덜 풀렸을 것 같은 류잉 중국의 강력한 선수와 대결하게 되거든요. 블루스톤. 하지만 그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박찬수가 두 단계 또는 세 단계 위인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우리 선수 안에 어떤 풍선권이 있었습니다만 피파 정보가 완전히 전멸했다거나 아니면 기타를 이어 탈락 이렇게 정보부터 노리기 때문에 그 문도 다 딸려 그 메달 하나를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하고서라도 워크래프트 네, 카운터 스트라이커 일단 첫날 분위기 좋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어떤 그 출발도 순조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메달뿐만 아니라 시리 잡혀가지고 은메달도 중요하고 그 문도 우리가 스타에서만 그만 적어도 딱 3를 해야 다른 종목까지 단수용을 내면서 2년 만에 그리고 네 번째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종합우승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경기 박찬수 블루스톱으로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류잉 선수, 네, 블루스톰에서 왼쪽 붉은 책 보러 놓습니다.
중국 대표 1위, 1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그 외 뭐 류오시안이라든가 또 뭐 레이창 선수가 있습니다만 다 제압하고 중국 대표 1위로 올라온 류인과 대결하는 박선수 이곳입니다. 네, 네. 7시 어제 이재동 선수의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재동 선수는 또 물론 16강에 진출했고요. 같은 조의 그 러시아 브루스 선수와 함께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엔 브루스 선수가 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선수들에게 확실히 한국의 격차 때문이에요. 네, 외국분인데 그러니까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타만 좋아, 선수 좋아하게 되고 팀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까지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네, 한국 프로게이머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저 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 스타크래프트 우리 한국 선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네. 이거 진짜 국기선양이에요 이게. 자, 빠르게 풀고 움직이고 있어요. 류잉. 네, 일단 그 류잉 선수도 어떤 더블 엑소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박찬수 선수도 안정적으로 혹시나 모르는 기습 전략에 대비해서 선수 포인트를 먼저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동 선수도 일단 배차에 여유있게 가지 않습니다. 초반은 좀 긴장하는데 난리가 워낙 많이 나고 제가 물론 파이널을 보지 앞에 시원합니다만 류잉이. 자, 이어지는 경기는 뭐 박찬수 얘기했습니다. 송병구가 우주 잘하는 폴란드 선수랑 붙게 돼요. 두 번째 경기는요. 그렇죠. 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병구 선수가 가장 뛰어납니다. 물론 그 조에서도 그래도 기타 다른 조에 비해서는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경기 박찬수의 경기, 두 번째 송병구의 경기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워스리 카운터 스트라이크까지도 온 게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 종합우승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떤 그 성원이 필요합니다. 류잉 선수예요. 얼굴 잘생겼네. 류잉 선수도 시원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경기 끝나고 울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캐논 두 개 정도는 건설을 해야 되고요. 현재 모습은 다 팽팽한 긴장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금천은 박찬수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류잉 선수 출발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네, 컨트롤. 두 번 이렇게 또 절장하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기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경기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공격적인 박찬 선수가 상대 지금 입구 쪽의 방어 정도를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과연 또 하나의 해처리를 가져가면서 중장 기절을 도모를 할지 아니면은 멀티 가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9시까지 이어갑니다. 물론 뭐 정찰병은 빨리 잡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돼요. 몸도 풀 겸. 어제 네. 강민 선수를 닮았네요. 저는 그 멀리서 봤는데 강민 선수가 온 줄 알았어요. 강민 해설이죠 이제. 네. 강민 해설이 온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2일차 오면서 분위기가 더욱더 달아올라서 이거 편집해서 경기적으로 점점 많은 분들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 찾아서 경기도 보시고 체험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 구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프로토스의 정찰 여부인데 그럼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류잉 선수가 상대적으로 정찰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회 은메달리스트 샤뉴춘이 지금 나오지 않고 리오시안까지 SK텔레콤 활약해서 리오시안을 잡은 상태예요. 이제 정찰병 잡았습니다. 네. 어제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한국 선수에게 큰 이점이 있는 게 이제 맵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그 다양한 국내 프로리그와 스타리그 개인 리그에서 활용되다 보니까 이미 적응이 완벽히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외국 선수들은 그런 맵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네. 특히 이재동 선수 상대편이 채팅러시가 오니까 조용히 대고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굿바이 딱 이런 다음에 바로 밀어버렸어요. 네. 짜릿했습니다. 역시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이재동 선수 이 언제 보냐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거에 상대 대한 배려로 생각하고 시원시원하잖아요. 박찬수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경기하는데 긴장을 하면 더럽습니다. 송병구도 마찬가지 차리고 우승한 다음에 지금 14,000불 노리고 온 거예요. 송병구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중국의 류잉 선수 출발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네. 현재 보시면 아까 그 제가 꼼꼼한 정찰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꼼꼼한 정찰이 이루어져도 있었기 때문에 박찬수 선수가 저글링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캐논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단 프로토스의 출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항상 메달권에 있는 중국 선수들 1위쯤 되면은 우리 선수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도 이 종합 우승을 위해서라도 스타크래프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럼요. 지난 올림픽 때도 물론 한국이 금메달 많이 땄습니다만 여자 양국이었던가요? 중국 선수들 뭐 잘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메달 따나고
그 라이벌 구독권이 형성 라이벌 구독으로 양배는 라이벌 구독권이 아니라는 게 진짜 홈런 입점에서 하나 가져갔어요. 스타 우리나라 그렇죠. 뺏긴다면 이거 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스타뿐만 아니라 정말 e스포츠의 강국이라는 어떤 그 자존심 싸움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있는 상황입니다. 워슬리는 아마 그 중국 쪽에서는 금메달 딱 놓고 먹었다 생각하고 지금 출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장교 선수 이후에 다른 선수들 나오는데요. 네, 특히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한 워크래프트 3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의 메달이 사실 가장 그 중요한 종합우승이에요.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라인 다 가져가고 있다. 드럼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뭐 고도 점프에서 아쉽겠습니다만 이스트로가 힘든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집중을 했고요. 네. 이런 승전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피파는 전멸했어. 다 탈락해버렸어요. 그냥 조별 분위기에서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중국의 류잉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건 빠른 공업과 일단 야, 스타비트를 굉장히, 예. 뭐,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발업과 공업을 먼저 시도했다는 것은, 일단, 이 지단 병력을 찔러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병력 생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박찬 선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류인 선수가 뭔가 박찬수를 잡기, 적어도 박찬수 잡기 위해서 기대땀을 벌어야 되는 한국 선수들. 그래서, 뭔가 준비해 왔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빌드가 국내 그 플레이어는 다르게 좀 색다르네요. 네, 스타 게이트를 두 개나 올리면서 질러서 전진 배치. 아무튼 아직까지 저희에게 이정재 플레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 질러 찌르기가 사실 메탈리스크 나오기 전에 타이밍에 찔러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의미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스타 게이트 두 개를 만들기가 했습니다만 과연 공중 지원이 제일 제 타이밍상 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스타 게이트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프로페이를 어느 정도 받겠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나와도 돌아간 스타일이 하나였거든요. 네. 만약에 네. 예, 지금 질러드리한 시계도 선수를 깨닫고 지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박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 질럿에 대해서 휘둘리지만 않으면 리타리스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일단 드비는 내 공격도 잘 치냐 공격까지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거기에다 지금 질럿에서 피해는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이 류잉 선수의 빌드나 선택화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국 선수를 상대하기는 너무 좀 어려웠던 선택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를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드 아무튼 뭐 그런 빌드 뭐 잡지로 하는데 뭐 하나 하면 결국 긴장이다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아요. 어제도 이재동 선수와 상대했던 외국 선수들이 국내 선수의 어떤 그 빠른 공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네, 중국의 류잉 선수는 일반적인 프로토스 패턴과 다릅니다. 일단은 커세어를 띄워놓고 상대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처를 하게 마련인데 이거는 박찬 선수의 움직임은 안중에도 없고 네. 그냥 자신이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히 전혀 못 잡고 있어요. 유자감 들어가는 그쪽에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투스타 게이트를 갔다고 봤을 때 뉴탈리스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아직 거의 뻥 뚫린 상태예요. 야 이거 박찬 선수의 악신인데요. 네. 이게 뭐 저거 어떤 선수가 지금 발격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선수가 지금 전부라고 한다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몰라요 오늘 네, 확실히 국내 프로게이머의 어떤 수준이 얼마만큼 세계 선수들과의 격차가 월등한지 예, 박찬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작년 사진 지원의 은메달 그건 사실 그 우승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때는 사진 지원 잘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두 번째 반복된다는 네. 거예요. 아무튼 그 스물유인 선수의 빌드가 상당히 나름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정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상대 뮤탈리스트에 대한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네요. 네. 타이밍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생각보다 3점 4점 전에는 직접 3점점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뭐 앞마당에서의 자원 체크가 이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본진은 다 밀렸고요. 네, 지상 병력 이동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점령되겠는데요. 네, 박찬수 선수 역시 그 이재동 선수 못지않은 국내 대표적인 공격형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 안 끌죠, 이 선수도. 네. 그 이재동이 어제 16강 가면서 그 막 뺏은 그 스포트라이트, 그렇죠. 그 개인 납니다. 그 네. 잘해야죠. 거기에다 지금 드래곤 뽑아놓고 템플러 테크는 아예 타지도 못했는데 히즈가 나오는 순간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드라곤은 상성단 정도 모이스포 비타리아는 그냥 녹는 네. 거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뭐 정말 아이스크림 됐네요. 네. 뭐 기대는 올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완벽히 경기는 뭐 사실상 끝난 상태고 박찬수 이런 기대는 가는 거예요. 네. 어제도 그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를 많은 그 외국 외국인들이 지켜보면서 뮤탈리스트 컨트롤에 상당히 감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 실제
이렇게 해서 중국 대표 1위로 출전한 유인 선수와 박준 선수 경기를 봤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이 WCG를 통해서 외국 선수 우리 한국 선수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우리 한국단의 한국에 대한 관심, 네. 한국에 대한 어떤 다른 경기를 저희가 확인했어요. 실제로 한국 선수를 상대로 하는 외국 선수들조차도 한국 선수와의 어떤 대결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승리 그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와보니까 첫째도 한국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그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분들 이기까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중계는 저희까지 깍두기로 저희도 알았어요. 자 오늘 박찬수 선수 김정민인데 피게다가 아닙니다. 와 이겼다가 역결승 아니었죠. 샴페인을 일찍 끼쳐준 거예요. 박찬수 금메달까지 쭉쭉 달려나가 됩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박찬수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다음 주에는 송정우 선수 출전하는데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질 텐데 오늘 뭐 계속 이어지는 우리 한국 선수 단의 경기 끝까지 온캠들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스포츠 TV 방송 온캠들을 통해 WC1000박 베스트 파이널 1패련을 이정택 준비라는 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패련 베스트입니다. 잠시 후에 동병구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